안녕하세요. 준블로그 채널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물건들을 가지고 다니고 이동이 잦으신 분들, 출장이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가방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납의 끝판왕, 그리고 비즈니스 스타일까지 갖춘 에버키 가방입니다. 에버키 컨셉2 EKP133B 17.3인치의 노트북을 담을 수 있는 에버키 백팩, 지금부터 리뷰를 시작합니다. 에버키 가방의 특징답게 여기 상단에는 이렇게 하드케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웨어들, 안경 같은 것들을 정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전면에는 이렇게 포켓이 있어가지고 이 백팩을 완전히 열 필요 없이 파일, 서류, 주변 장치, 어댑터 등을 간편하게 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쪽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RFID 프리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안에는 RFID 관련 센서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방해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포켓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양 사이드에는 이렇게 사이드 포켓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물통이나 우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빠르게 사용할 수가 있죠. 가운데에는 일반적인 짐들을 많이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는 일반 짐들을 담을 수가 있고 그 중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벨크로로 해서 추가 수납 공간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에버키 가방 내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 이유가 이렇게 주황색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가방 안에 어떤 소지품을 넣어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도 수납 공간이 존재를 하는데 지퍼가 되게 힘들게 열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여기에는 노트북이나 태블릿, 고가의 전자 장비들, 그런 기기들을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이 가방을 항상 풀었을 때만 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메고 있을 때는 지퍼 여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도록 그렇게 구성이 돼가지고 정말 스마트하게 만들어진 가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역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여기는 부드러운 재질로 이렇게 구성이 돼가지고 맘 편히 노트북이나 전자 기기들을 담아서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추가로 코너 가드 시스템으로 충돌과 긁힘으로부터 노트북 등 전자 기기를 안전하게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겉면을 소개해드리게 되면 여기 재질이 원단 자체가 내구성, 방수 기능성을 가진 나일론 쉘을 사용했기 때문에 만약에 물이 닿았을 때 흡수 방지, 그리고 쉽게 닦아내고 털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만약에 비가 많이 쏟아질 때 그때는 아무래도 불안하잖아요. 가방 하단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지퍼가 있는데 이렇게 레인 커버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소지품들을 우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등쪽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을 통해서 캐리어에 장착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 기기들이나 여러 소지품들이 많이 넣었을 때 출장 다니게 되면 아무래도 짐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깨가 많이 아플 수 있는데 이 가슴 라인에 스트랩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무게 분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리면 라이프타임 워런티 프로텍션이라고 해서 제조 과정상 실수 또는 부자재 제품 결함을 보증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백팩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컨셉2 백팩, 총 용량 30리터, 무게 1.98kg, 가방 크기 50-33-23cm, 노트북 수납은 공식적으로 17.3인치까지 가능합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가방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마땅한 가방을 찾지 못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추천해드릴 수 있는 게 오늘 리뷰를 진행했던 컨셉2 EKP133B 17.3인치 노트북을 담을 수 있는 에버키 백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달아놓을 테니까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